긴 시간 이렇게 네. 지내면서 이혼을 생각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그럼요. 같아요. 누구나 다 이혼을 네. 한 번씩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. 이 남자하고 이혼하겠다고. 그러니까 한 2년을 기도를 했죠. 캐나다로 갔었고. 예, 캐나다 가서 네. 너무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여기 보내준 건 이혼하라고 여기 와서 살면서 잘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라고 관계가 나쁠 때 갔으니까.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남자 너무 불쌍하다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맨날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 남자를 놓아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혼하게 해달라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번개 같은 소리로 그 가증스런 기도 집어쳐라 이러시는 거예요. 아멘.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속마음 숨기고 하나님한테 이 남자만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이 사람 꼴보기 싫어요라고 기도 안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하는 그 소리에 갑자기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. 나 정말 이 사람 꼴보기 싫어요.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정말 기적같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옆으로 십자가가 네.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. 하나님 저 뭐예요? 그랬더니 다 너같이 이구지구 가다가 버리고 간 십자가라는 거예요. 그런데 저 앞을 볼래? 그런데 그 앞에 이 작은 십자가를 버렸는데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. 아, 내가 지금 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건데 내가 이걸 버리면 더 큰 걸 이고 갈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마음을 싹 바꿔먹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거에 기준을 사람들은 이혼해라 말아라 하지만 사실은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.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게